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누구에게 말 못하고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Why Not 파운데이션이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예방교육과 세미나를 시행합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성 영락교회 산하 Why Not 파운데이션은 LA 정신건강국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한인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교육 세미나와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한인 사회에 증가하는 가정폭력, 분노,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분노조절 4주 프로그램과 10대부터 노년층의 우울감 극복 방법, 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의 마음 건강 등 15가지 주제의 세미나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교회나 학교, 노인 아파트, 각 단체, 학부모 등 원하는 그룹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 찾아가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그 분노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알려드리고 또 함께 쉐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워크숍이에요. 4주간의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은 최소 11명 이상의 그룹과 세미나는 31명의 최소 인원 요청이 LA 정신건강국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와이낫은 한인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최소 인원 미만 그룹의 요청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사진은 7명의 카운셀러로 상담사 교육과 임상심리학 면허 소지자들이 참여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욱하는 성질 밑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감정, 왜냐하면 분노는 2차 감정이에요. 그래서 1차 감정이 무엇인지, 실망감인지, 좌절감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느낌인지 그런 것들 개인의 것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어요. Why Not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한인 사회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해 준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것과 정신건강 문제는 병으로 치료가 가능한 만큼 병을 홀로 키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